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 시즌4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 98일째, 이번에는 고1 수능 입문 수준으로 해석 연습을 한 다음 해석한 우리말을 다시 영어로 옮겨보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석한 우리말을 가지고 다시 영어로 옮겨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해석해 놓은 거 가져왔습니다. 화산 폭발, 화재, 홍수, 그리고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들은 세계 어딘가에서 매년 발생한다. 자, 우리가 영작할 때 동사를 찾고 시제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발생한다. 이게 동사 부분이죠.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부를 찾아야 되겠죠. 일단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이 주어고요. 주어의 동사를 일치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부가 화산 폭발, 화재, 홍수, 그리고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들, 이게 주부죠. 정확하게 이제 주어만 따져보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재해들, 자연재해들이 매년 발생한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자연재해는 natural disast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natural, natural disaster, disaster, 복수로 얘네들이 발생해요. happen, happen, 매년, every year, every, year. 자, 이렇게 하면 뼈대가 갖춰졌습니다. 자연재해들이 매년 발생한다. 살을 덧붙입니다. 자, 뭐뭐와 같은 자연재해들, 그랬어요. 화산 폭발, 홍수, 화재, 그리고 허리케인과 같은. 자, 뭐뭐와 같은, 이렇게 예시를 나열할 때 such as 랄랄라 이렇게 한다겠죠. 자, such as, 자, 이게 들어갈게. 화산 폭발, 그러면 volcanic eruptions 이렇게 하죠. volcanic, v-o-l-c-a-n-i-c, volcanic eruptions, e-r-u-p-t-i-o-n, 복수로 가서요. volcanic eruptions, 그 다음에 화재, fires, 그리고 홍수, floods, f-l-o-d,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열할 때는 end를 붙이고요. and, 뭐죠? hurricane, h-u-r-r-i-c-a-n-e, hurricanes, 이런 것들이 happen every year. 세계 어딘가에서, 이것만 남았네요. 세계 어딘가에서, 자, 이거는 어떤 보충해서 이제 덧붙이기 형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매년 발생하는데 세계 어딘가에서, 여기다가 문장을 마무리하지 말고 더 덧붙입시다. Somewhere in the world, 그러면 세계 어딘가에서, 이런 표현이죠. Somewhere in the world.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Natural disasters such as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happen every year somewhere in the world. 자, 이렇게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따 비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자연재해가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현재 시제를 쓰면 되겠네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there is, 랄랄라, there are, 랄랄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but, 그러나, but. 자, 또 다른, 뭐뭐가 있다 할 때, but, there is, there are로 할 건데, 뒤에가 복수가 나옵니까? 단수가 나옵니까를 판단해야 돼요. is로 갈 것인지, are로 갈 것인지. 자, 또 다른,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로 갑시다. but, there is. 자, 또 다른, another, a-n-o-t-h-e-r. another. 그리고, 어쩌면, perhaps, p-e-r-h-a-p-s, perhaps, 훨씬 더 위험한, 훨씬이라는 것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even, even more dangerous, d-a-n-g-e-r-u-s, dangerous, 자연재해, natural, n-a-t-u-r-a-l, disaster, d-i-s-a-s-t-e-r.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ut there is another and perhaps even more dangerous natural disaster.
예,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것은 지독한 손상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파도인 쓰나미다. 쓰나미다.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동사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쓰면 되고요. 주어가 그것이네요. 그것. 그것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것은 it. It is a tsunami. 쓰나미 스펠링이 어떻게 되더라? T-S-U, N-A-M-I. 예. It is a tsunami. It's a tsunami. 예. It is a tsunami. 예, 거대한 파도인 해가지고 동격으로 표현했어요. 콤마를 해가지고 a huge라고 했죠. huge wave. 자, 그런데 이 파도는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으킬 수 있어요. that cause. 자, huge wave라고 했으니까 3인칭 단수니까 causes 그래. c-a-u-s-e-s causes. that causes 지독한 손상과 파괴를, 이게 이제 코즈의 목적이니까 지독하는 terrible 했죠. 여기서는 T-E-R-R-I-B-L-E terrible damage D-A-M-A-G-E and destruction 에서 파괴 D-S-T-R-U-C-T-I-O-N destruction. 자, 이렇게 끝나죠. 자, 한국말 빠진 거 없죠. It's a tsunami, a huge wave that causes terrible damage and destruction.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법적인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문장들을 기억해내는데 예, 아주 쉽게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일부 쓰나미는 높이가 30m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닥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자, 조동사 can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쓰나미. 예, 이게 주어네요. 일부 쓰나미. 예, 일부 쓰나미. some tsunam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me tsunami. t-s-u. 쓰나미. 복수로. some tsunamis. 자, 여기요. 300m 될 수 있다. 여기도 can에 그, 조동사 can이 나오죠. can be 30m. 30m. m-e-t-e-r. 30m high. 이렇게 할 수 있죠. Some tsunamis can be 30m high.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세미콜론을 그리고로 해석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some tsunamis를 받아가지고 day로 받았죠. 그것들은 닥칠 수 있다. Can 우리가 원래 때리다 뭐 부딪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강타하다 hit. 예, they can hit. 예, 어디를 때릴 수가 있느냐? 일본, Japan, J-A-P-A-N, 그리고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S-O-U-T-H, Southeast, E-A-S, Southeast Asia, A-S-I-A, 그리고, N으로 연결해죠. 마지막이니까. N, 중앙아메리카, Central, C-E-N-T-R-A-L, Central and 남아메리카, South, S-O-U-T-H, South America, A-M-E-R-I-C-A. 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ome tsunamis can be 30 meters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이 아메리카가 Central에도 걸리고 South에도 걸리게끔 한 번만 썼어요. 자, 이렇게 복기를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글자 크기를 본문의 크기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26 사이즈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만 남겨 볼게요. 일단 영어만 남겨 보자. 자, 이렇게 영어만 남겨 볼게요. 자, 영어만 남겨 보고 이거를 사이즈를 26 크기로 일단 바꾼 다음에 설정. 아이고야, 어디로 넘어갔어? 자, 이거를
아이고, 망가지네. 인서트를 해야 안 부서지겠지. 기술적으로 조금 뭔가 부족하네요. 예. 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요 위로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를 띄어 일단 오려도 해놓고. 갖다 붙이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갖다 붙여 보도록 할게요. 띄어놓은 거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왜 저쪽으로 안 갖다 붙냐? 이렇게 해자. 자,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 겁니다.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여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맞지? 자, 어쨌든 이대로 놓고 비교를 할게요. 자, 본문 읽어보면 Natural disasters such as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happen every year somewhere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거만 읽어볼게요. Natural disasters such as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happen every year somewhere in the world. 똑같죠? 예, 크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글자 간격이나 이런 게 지금 망가져서 아니면 글자체가 망가져서 그러는지 예, 맞지가 않은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개선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맞아요. 똑같아요. Natural disasters such as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happen every year somewhere in the world. 여기까지가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거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but there is another and perhaps even more dangerous natural disaster. But there is another and perhaps even more dangerous natural disaster. 여기도 똑같죠? 우리의 복기력이 대단합니다. 문법적인 지식을 이용하고 우리가 직접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 It's a tsunami, a huge wave that can cause terrible damage and destruction. 자, It's a tsunami, a huge wave that, 야, 조동사가 빠졌네. 우리가 한국말을 볼 때 자세히 안 읽었나 보네요. 일으킬 수 있는, 이? 끔찍한, 지독한 손상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일으키는, 이렇게 해버렸네. can 조동사를 빼버렸네요. 한국말을 부주의하게 읽어서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huge wave that can cause 여기를 that can cause 조동사를 의미를 살려줍시다. that can cause terrible damage and destruction. 예, 여기까지. 자, 한 군데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복기를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우고요. 자, 마지막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본문부터 Some tsunamis can be 30 meters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자, 우리가 한 거. Some tsunamis can be 30 meters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완벽하게 똑같이 복기해 냈습니다. 읽으면서 한 번 더 지웁니다. Some tsunamis can be 30 meters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자, 우리가 한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Some tsunamis can be 30 meters high. They can hit Japan, Southeast Asi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우리가 놓치고
번역을 했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그런 문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거치다 보면은 분명히 영어 실력이 쑥쑥 쌓이고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That's for all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We will see again in the next video.